출발해 요단강으로 가서 강을 건너기 전에 거기서 묵었습니다. 3일 후 지휘관들이 진영에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와 레위 사람들인 제사장들이 그 궤를 메고 가는 것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있던 곳을 떠나 그 궤를 따라가라. 다만 너희는 그 궤와 거리가 약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궤에 가까이 가지는 말라. 그러면 너희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전에는 이 길로 지나간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 내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말했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서 강을 건너라. 이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서 갔습니다. 아멘. 여러분이나 저나 아마 살면서 좀 어떤 행동하는 부분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뭔가 생각해 보면 기다리는 거 잘 못하는 것 같아. 기다리는 거. 저도 참 기다리는 거를 잘 못해서 어렸을 때 애들 데리고 어디 좀 외출을 하려고 그러면 애들이 좀 더디잖아요. 그래서 막 더디면 이제 애들이 엄마 좀 기다려주세요. 막 이래요. 그럼 그래, 기다릴게. 천천히 빨리 해. 이제 이러면서 아이들에게 막 압박을 하는 그런 제 모습 보게 됩니다. 기다리는 그 언제 참 기다리기가 어려우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기가 어렵고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내 삶의 사건이 급박하면 급박할수록 그리고 너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린다라는 게 정말 너무너무 힘든 것들을 경험해 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도저히 못 참고 내가 먼저 튀어나가거나 내가 먼저 앞서서 막 어떤 일을 벌이거나 내가 막 이렇게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막 일을 막 준비하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되게 많고요. 기다리지 못하는 게참 어려웠고요. 두 번째는 뭐가 어렵냐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이 제게 왔는데 제가 그 이전에 준비되어지는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반응되어지는 영적인 부분들의 전선이 녹이 슬어가지고 하나님의 타이밍이 왔는데 그게 하나님의 타이밍인지를 전혀 모르고 지나갈 때가 꽤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지 못하는 어려움이고 또 하나는 타이밍이 왔으나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그래서 하나님의 타이밍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방법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하나님이 내게 요청하시는 것인 줄을 인지하지 못하고 놓쳐버리는 경험들이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지요.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도 그 부분에 좀 어렵지요. 예, 근데 이제 그런 많은 실수들을 지나가고 또 그런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서 일을 내가 나 스스로 그르치면서 나만 그르치면 괜찮은데 우리 가족들에게도 어려움이 오고 이제 이런 많은 것들을 지나가면서 요즘은 잘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래도 좀 어려움이 오면 또 어떻게 말이 달라질 수는 있으나 지금은 어쨌든 봤을 때 그래도 그 예전에 생각하면 잘 참고 잘 기다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이전에 이러한 실수와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하나님의 타이밍을 분별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갖는 것인가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아마 깨달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그 하나님의 타이밍을 점검하는 방법을 여호수아 이그 3장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딤에서 출발해 요단강으로 가서 강을 건너기 전에 거기서 묵었습니다. 이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명령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 시딤에 진을 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진을 다 거두라는 거예요. 다 거둬들이고 이제는 가야 돼. 시딤에서 이제 출발해서 어디로 가야 되냐? 요단강까지 가야 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요단강으로 출발해야 하는 명령을 내리는 시점이 1절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단강에 도착한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 나가지 말고 기다려.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어떻게 하라고요? 텐트를 쳐. 라고 하는 명령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출발하는 명령을 내리는 시점. 그리고 어떤 장소에서 이제는 기다리고 텐트를 치고 다시 묵게 하는 그 시점. 이두 가지를 명령했습니다. 저는 퀘스천 마크가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1절 말씀에 어떤 게 있냐면 시딤에서 요단강까지는 12km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12km는 그냥 평범한 보폭으로 그냥 막 급한 걸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있는 일상적인 걸음으로 걸으면 넉넉 잡아 4시간이면 갈수 있는 거리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출발했으면 요단강까지 건너야죠? 그죠?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명령이 있기 때문에 아침에 분명히 진을 거두었을 거란 말이죠. 그럼 아침에 출발했으면 4시간이면 점심 때 도착했고 뭐 배고프니까 밥한끼 먹고 그걸 가면 해지기 전에는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충분한 이러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요단강 앞에서 더 이상 나가지 않고 그곳에서 멈춰 서도록 조치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전체가 움직여야 하는 때와 이제는 전체가 멈추어 서야 하는 이 때를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결정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느냐? 이 결정의 배경이 첫절 시작하는데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이게 이 결정의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났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절대로 놓치면 안 돼. 그냥 아침에 일어났나 보다 이게 아니고 아침 일찍 일어났다라는 이 얘기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자고 있을 때, 백성을 만나기 전에 그가 먼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사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은 이때만 일찍 일어난 게 아니라 그가 리더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모든 여정 가운데 결정해야 하는 모든 시점마다 이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진두지휘해야 되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뭘 했냐? 사람을 마주 대하기 전에 하나님과 대면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2절 시작.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났고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맺습니다. 이게 언제 여리고성 정복을 시작하기 위해서 7바퀴 도는 첫날입니다, 여러분. 그때도 어떻게 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난 거예요.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을 대면한 거예요. 두 번째, 여호수아 7장 16절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이스라엘을 지파별로 나오게 했습니다. 그러자 유다 지파가 제비로 뽑혔습니다. 이건 뭐예요? 아이성 공격해야 되는데 아이성이 대패했을 때 분명히 하나님이 공격해라 해서 공격했는데 대패했단 말이죠. 그 원인이 뭘까를 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아침에 일찍 먼저 여호와 앞으로 나갔다라는 아간의 범죄를 찾아낼 때도 여호수아 8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군사들을 소집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군사들의 앞서 아이로 올라갔습니다. 드디어 실패를 딛고 아이성으로 다시 올라갈 때도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여호수아의 이 자국들,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수 있는 건 뭡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과의 대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가 하루를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러한 구절 속에서 분명히 드러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공동체보다 먼저 일어나 나가야 할 길을 준비했던 리더였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책임자는 언제나 먼저 일어나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나안과의 전쟁, 세상 나라인 가나안과의 전투를 치루어내야 돼요. 그리고 이 전투는 한 번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전체를 점령하기까지 반복되어서 계속 이 전투를 해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투를 끝까지 완수해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리더 여호수아는 무엇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었더라는 것이지요.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회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누구든지 여호와를 일이 생기면 진영 밖에 이 회막으로 가곤 했습니다.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마다 모든 백성들은 일어나 자기 장막문 앞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면 구름 기둥이 내려와 그 문 앞에 머물러 있었고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기 전에 모세가 리더였을 때였습니다. 이때는 아직 하나님의 성막이 만들어지기 전이었습니다. 이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리더에 가기 위해서 그에게는 특별한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그 장소가 뭐냐? 회막이라는 것입니다. 회막은 영어로 텐트 오브 미팅, 예, 미팅 장소, 예, 미팅하는 텐트, 그죠? 그런 거예요. 만남의 텐트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를 만나는 장소입니까? 이 장소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더라.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장소의 특징이 있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건 결국 뭐예요? 기도하는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처소였다는 거죠. 근데 이 회막의 특징이 뭐였냐? 진영 밖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진 밖에 떨어진 곳에 설치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방해받지 않는 곳을 정했다라는 또 다른 말로는 사람들에게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확보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모세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왜 이 같은 회막이 필요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할 모세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했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타이밍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는 이 회막의 장소가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리더십은 땅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 리더십은 하늘에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영적 리더십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 무장이 잘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들은 홀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 가장 우선적으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장소를 구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와 시간을 구별함으로써 이들은 하나님을 만나서 살아갑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무엇을 보게 됩니까? 자기에게 지금 닥친 문제, 자기에게 닥친 지금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면하여 바라보므로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바라볼 때 그 사건과 그 문제가 어떻게 되기 시작해요? 주관적으로 해석되어지는 게 아니라 객관화되어져서 바라보여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회막과 시간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떤 사건과 어떤 문제와 어떤 고난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에 휘말리지 않고 영적 무게 중심을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 문제와 상황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적어도 어떤 존재입니까? 가정 공동체의 책임자입니다. 맞습니까? 책임 우리 남편인데 난 아닌데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부부가 다 한 몸입니다. 예. 우린 다 모두가 다 사실은 가정 공동체 적어도 모두가 다 책임자라는 것이죠. 가정 공동체의 책임. 자녀를 돌보는 책임자의 위치에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꾸려 나가다 보면 늘 경험하지만 가족들 속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까? 얘 하나 처리해 놓고 나면 얘 하나 문제 일으키고 얘 하나 문제 일어나면 우리 집에 큰 아들도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막 자꾸 이제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막 계속 생긴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족들 속에 생기는 다양한 상황들이 시시각각 펼쳐집니다. 이때 여러분은 어떻게 가족들을 제대로 안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과 때와 지혜를 구하는 구별된 회막이 있습니까?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백성들보다 먼저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으로 그는 회막을 구별하였습니다. 여러분, 백성을 살피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물었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들었고, 그리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 진중으로 돌아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서 묻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구별된 나의 회막이 없이는 여러분,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의 타이밍을 분간해낼 수가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을 만나서 뜻과 때를 묻는 회막을 반드시 구별하여 정하시기를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타이밍을 우리는 어떻게 점검할 수 있느냐? 무엇을 통해서 점검할 수 있느냐? 두 번째는 3절, 4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3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와 레위 사람들인 제사장들이 그 궤를 메고 가는 것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있던 곳을 떠나 그 궤를 따라라. 다만 너희는 그 궤와 거리가 약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궤에 가까이 가지는 말라. 그러면 너희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전에는 이 길로 지나간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을 점검하려면 여러분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푯대가 뭔지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명령해? 그 궤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말씀 뭐라고 그래? 4절에 그러면 너희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알게 될 것이다. 궤를 따라가면 너가 가야 할 길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지금 가야 되는 거예요.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지금 가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인생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려면 뭐를 따라가라고요? 여호와의 법궤를 따라가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떠한 길로 가야 할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봤던 푯대가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앞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을 비춰 그들이 밤낮으로 갈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들 앞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모압 평지까지 올 때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날 푯대로 삼았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적과 기적 같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의지하던 눈에 보이는 육적 의지의 대상, 위대한 지도자 종 모세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감사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왜 감사의 제목이냐? 하나님께서 이제 내 신앙이 학년이 한 단계 더 올라서도록 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영적 체험들을 많이 주세요. 어리니까. 그래야 막 재밌잖아요. 그래야 뭔가를 좀 따라갈 수. 영적 체험들을 많이 주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막 방언도 주시고요. 막 방언 기도로 막, 뭐, 랄랄라 하다 보니까 갑자기 랄랄라 하는 말이 해석이 돼, 마음속에서. 그러면서 막 통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변도 오고, 또 막, 그런 막 취해가지고 기도하는데 환상이 또 보이는 거예요. 막 그런 것도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때는 금방금방 응답해 주세요. 금방금방 지나가다가 생각한 것도 응답해 주시는 그런 은혜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이 있을까? 아마 처음 믿었을 때는 순전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체험하기가 쉬웠고, 또두 번째는 아직 신앙이 어려서 어린 단계에서는 글자만 있는 책은 줄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책. 그리고 삐 누르면 으아 막 이런 게 있잖아요. 냥막 이런 소리 막 고양이가 다가갔어요. 냥 누르면 애들 그림책 막 누르면 그림 막 누르면 막 시청각 막 튀어나오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이게 이제 우리가 신앙의 초보 단계 하는 시청각 교육을 시키는 그런 단계예요. 근데 우리가 이 단계를 지나가면 신앙이 성장하면 하늘 어떻게 해요? 그림도 제하여 가시고 그다음에 소리 내고 하는 시청각도 제하여 그다음에 뭐가 점점 많아져요? 글자가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그 안에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내용들을 적기 시작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조금씩 성장해 가면 하나님은 우리가 눈에 보이던 기적을 서서히 거두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 응답되던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하나님 나 저거 먹고 싶으면 하나님 갖다 주기도 하고, 하나님 이거 필요하면 이거 갖다 주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단계가 지나가면 그것을 응답해 주시지 않아요. 그 기도의 단계를 지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것은 하나님의 때와 시간에 채워주실 것을 믿고 더 다른 것을 기도하도록 훈련시키는 단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더 나아가서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세요.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았더니 고난의 시간이 왔더니 그 믿음이 다 아무것도 아니었더라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난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비법을 배우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때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비법을 우리는 어떻게 배우느냐?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상황이 어떠하든지 흔들리지 아니하면서 신뢰함으로 상황을 다룰 수 있는 은혜가 내 안에 차고 넘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승리의 비법,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알수 있는 유일한 비법은 뭐예요? 매뉴얼 성경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어린아이의 신앙을 지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 수 있는 성인의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던 인간 모세는 사라져야만 됩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같은 기적을 추구하는 신앙도 사라져야 합니다. 이제는 무슨 시간이에요? 언약궤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언약궤의 시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는 뭐예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궤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 다룰 수 있는 사람, 내 인생의 여러 가지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와 도전의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그곳을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으로 그 땅을 점령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푯대를 향한 언약궤,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말씀이신 언약궤를 따라가야 할 타이밍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마음을 강하게 먹고 큰 용기를 내어라. 내종 모세가 내게 준 율법을 다 지켜라. 그것에서 돌이켜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그러면 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묵상해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여라.
그러면 내 길이 번창하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이제 붙들어야 할 것은 오직 말씀뿐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해요? 밤낮으로 묵상해 그 안에 기록한 모든 것들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무엇인지 밤낮으로 묵상해서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때 비로소 뭐예요?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 열리고, 그때 비로소 뭐예요? 성공하게 될 것이다. 성공의 원인이 제공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믿냐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그는 언제나 어디로 다시 돌아갔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적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내 인생의 기초를 쌓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그리고 그렇게 행할 때 이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인생의 길을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어떻게 행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시는 주님께 내 삶의 초점이 맞추어진다면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가는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신뢰합니까? 여러분, 매일 큐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큐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가십니다. 지금 나는 당장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절절절절 매는데 오늘 본문 큐티를 만약에 본다. 여러분이 만약에 본문 큐티를 본다 했을 때 양식이 공급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한 전혀 말씀하지 다른 거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내게 필요한 말씀이 이거구나 라고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타이밍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 내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 타이밍 점검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 여러분의 내면을 살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무엇보다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데 그 명령이 뭐냐?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정결케 하라는 것은 외적인 것을 깔끔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것도 포함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내면을 정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면이 정결해지면 뭐예요? 아울러 외적인 것도 정결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고민하고 있는 건 뭡니까? 이스라엘의 고민은 어떻게 저 요단강을 건너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요단강이 범람하던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끌고 요단강이 1년 중에서 제일 물이 많고 유속이 빠른 시기에 끌고 오셨거든요. 도저히 건너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민은 뭐예요? 내가 저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가지? 이게 고민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고민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들이 요구하는 거 거룩해져야 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울리는 응답입니까?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싶은 응답이에요? 응답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동문서답하세요. 너희는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질문이 많습니다. 사업의 문제로 하나님 어떻게 해야지 이거 풀수 있습니까? 또 때로는 진로의 문제. 어떻게 내 자녀의 진로 이거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내 남편의 진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건강의 문제. 또 자녀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질문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문제 하나하나를 따지면 급박하지 않은 문제가 하나도 없다. 다 급박한 문제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급박한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왔는데 주님의 응답은 뭐예요? 스스로 성결케 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의 문제가 굉장히 시급해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의 눈에는 그것이 가장 시급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게 가장 시급해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무 그 문제가 시급한데 하나님은 시급해서 온 내 아를 바라보니까 하나님 뭐가 제일 시급해요? 나를 고치시는 게 더 시급한 거예요. 내 안에 거룩을 이루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겠구나라는 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느껴지는 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 문제에 해답을 줘도 뭐예요? 다음에 쟤는 또 걸려서 내 앞으로 와서 시급하다고 난리를 칠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내 안에 거룩이 준비가 안 되면 언제나 나에게는 모든 일이 시급한 문제고 모든 일이 급박한 문제고 우리는 날마다 문제에 깨어가지고 그죠? 문제의 굴레에서 그냥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의 거룩을 하나님이 다루시기를 원하십니까?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완고한 마음이 언제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거룩치 못한 행실이 언제나 문제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것 자체가 죄이거든요. 이 죄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수 없도록 막는 견고한 벽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가 흘러가서 하나님의 응답이 흘러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나를 다루시는 거룩의 문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1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무리 손을 펼쳐 기도해도 나는 눈을 가리고 너희들을 보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드려도 나는 듣지 않을 것이다. 너희 손에는 피가 가득하거나 디모데후서 2장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모든 좋은 일에 요긴하게 사용하는 귀하고 거룩한 그릇이 될 것이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온전히 거룩함을 이루면서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떠나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함을 이루어 놓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루어낼 수 없다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내 앞에 넘실대는 고통의 요단강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 앞에 창고라고 있는 문제의 요단강이 있습니까? 이 고통과 문제와 고난의 요단강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마른 땅처럼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마른 땅처럼 건너갈 수 있는 묘책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묘책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먼저 성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것에 거룩하여 지십시오. 여러분 살아가는 것에 거룩하여 지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말하는 것에 거룩하여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에 거룩하여 지라라는 이 얘기는 주님 제가 거룩해져 개구리 삶아 먹은 목소리 있잖아요. 그런 목소리 말고 그런 걸로 막 자꾸 주님 막 이런 거 거룩 아니고 말하는 것에 거룩하라라는 얘기는 뭐냐면 믿음의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라 날마다 탓을 잘하죠. 그죠? 우리는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는 누구 때문에 왔어요? 다 남편 때문에 온 거잖아요. 애가 잘못돼도 남편이 잘못한 거고 내가 가다가 넘어져도 남편이 오늘 짜증내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못 보고 넘어졌는데 우리 모든 원이 깔때기 남편이죠. 깔때기. 그죠? 그래서 이렇게 환경 탓, 우리는 맨날 남 탓 그러면서 자기 연민 막 이런 소리를 잘합니다. 거룩한 말을 하라라는 것은 이것을 내려놓고 세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함으로 소망의 말을 하는 것이 거룩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가나안이라는 엄청난 이 일도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무엇보다도 성결하여지면 가능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거룩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렸던 세 가지 포인트가요, 굉장히 모호해 보입니다. 그죠? 모호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 모호함을 견디면서 여러분 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앉는 회막의 자리에 여러분 앉으셔야 합니다. 회막의 자리에 앉는다고 갑자기 내 통장으로 200만 원 달카닥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앉으셔야 합니다. 앉아야지만이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는 움직임의 의미가 해석되어지고, 그러고 나서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앉는 회막에서 앉는 이 시간,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따라감으로써 날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가는 이 시간, 그러면서 그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는 이 시간,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날마다 내 안에 성결한 삶, 성결의 언어, 성결의 생각이 차고 흘러 넘쳐야지만이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시는 타이밍을 분별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있어야지만이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시는 길이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보지 않은 길은 여러분이 못 만들어요. 가보지 않은 길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지만이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는 길은 그 끝이 죽음인지 그 끝이 생명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길이어야지만 나도 살고 남도 사는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지혜로운 자이고 누가 강한 자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타이밍에 함께 묻어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쉽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에 민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구별된 회막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래야 혼란한 문제를 넘어서서 여러분의 영적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적과 기적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누가 어떻게 예언했다라고 해주는 사람의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오직 어디에요? 여호와의 법궤, 하나님의 말씀, 오늘 내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하여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반드시 말씀해 주시고 가장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무엇보다 거룩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보다 더 시급하게 다루어져야 할 문제는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자신입니다. 따라서 내 안에 있는 불신앙을 회개하시고, 내 안에 있는 게으름을 회개하시고, 내 안에 환경 탓, 남 탓하는 중독의 증세를 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나오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래할 때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함께 움직여 나가는 여호수아 1, 여호수아 2, 여호수아 3이 저도 될 수 있고 여러분도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합시다.